일반적으로 쓰는 내림낚시의 찌입니다. 다만 차이는 여기에 방울이 하나 달려있다는 것의 차이인데요. 이 차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지금부터 여러분이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찌는 신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70대를 던져도 그냥 그대로 다 잘 보인다는 거죠. 첫 번째 장점이 그거고, 두 번째는 내림과 올림과 중충 모든 낚시를 이 찌 하나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채비를 바꾸지도 않고. 그러면 지금부터 그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바닥 낚시를 할 경우에 강에 가서 우리가 수심을 측정합니다. 지금 수심이 지금 얼마였잖아요, 그죠? 똥돌이 떠 있으니까 그럼 맞춰야겠죠, 바닥에. 네. 바닥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지금. 그죠? 바닥을. 네, 이렇게 바닥을 찍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바닥 낚시입니다. 올림찌를 보내기 위한. 그냥 이렇게 하다가 내림 낚시가 하고 싶다. 혹은 내림 낚시하는 애들이 효과가 좋다. 그럴 때 그냥 여기서 찌 스토퍼 하나만 움직여서 내림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찌가 목줄이 예를 들어서 목줄이 20cm라고 가정을 할 때 지금 이것은 바닥을 찍었습니다. 바닥을 찍었으니까 여기에 이게 바닥 수심이니까 여기서 20cm니까는 약 10cm만 이렇게 한번 내려줘 보십시오. 내려둔 다음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다시 집어넣으면 어떤 결과가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되면 뽕돌은 바닥에 뜨고 바늘은 슬로퍼가 져서 내림낚시하고 똑같은 원리를 갖습니다. 단 이때 이 위에 찌는 수평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찌 올림은 살짝 올라와서 옆으로 끌고 가거나 올라올 수도 있고 옆으로 조금 올라갔다 옆으로 끌고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에 이 방울에 부력이 있기 때문에 따라다니려고 할 때 위에서 끌어다니는 힘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흡입을 했을 때 자동빵이 잘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중충이 하고 싶다.